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인구 12억 4천만 명, 신흥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는 전자업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보급률은 사실 30%에 그치기는 하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에는 미국을 넘어 세계 2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에서 스마트폰 시장 1위는 삼성전자인데요.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2위 기업인 현지 업체 마이크로맥스와는 거의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중국 레노버인데요. 점유율은 8%선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외신을 통해서 중국 화웨이가 인도의 생산 라인을 곧 확보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OEM 업체를 통해 인도에서 생산에 나설 것이란 소식인데요. 중국 업체들의 인도 시장 공략이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그렇다면 1위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모디 총리를 직접 만나 인도를 전략 거점으로 성장시킬 것이란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애플도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실 애플은 인도에선 점유율이 미미한데요. 하지만 하청업체인 폭스콘과 인도에 100억 달러 규모의 현지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자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인도를 놓고 한국과 중국, 미국 업체의 쟁탈전이 앞으로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